안녕하십니까. 한국호랑이보호협회 임순남입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 강원도 DMZ 인근에 야생호랑이 조사를 다녀왔습니다. 아주 뜻깊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소식을 전하려고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를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엄종숙 여사님, 아주 많은 큰 도움을 줘서 이번 조사에 많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또 김영수 후원자님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종호 후원자님이 또 도와주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와 같이 야생 호랑이 조사를 같이 다니는 저의 친구 서정훈, 나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도움을 주시면은 이 방송 자막에 뜻깊은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번 2월 17일 그 야생호랑이 그 생태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그 계곡을 올라가면은 한쪽으로는 못 가게 된 곳입니다. 그래서 늘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그 골짜기에 얼음이 잔뜩 얼어가지고 하도 미끄러워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고 눈 속을 헤치면서 그 속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속을 한참 들어갔는데 바위가 나타나더니 바위 밑에 아주 한 열흘 전, 일주일 전 뭐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. 거기에 많은 그 산양을 잡아서 털을 벗긴 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국호랑이보호협회 임순남입니다. 지금 이쪽에 호랑이 다니는 곳에 또 2023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여기 탐사를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아주 희귀한 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산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표범 호랑이 뿐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바위 위에 거기서 떼내려서 바로 여기서 잡아먹은 현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바위산입니다. 이 뒤에 있는 바위 그 위에서 일로 떼내려서 여기서 지금 잡아먹은 곳입니다. 이곳에서 잡아먹은 곳인데 지금 이게 잡아먹고 나서 조금 눈이 왔어요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산양 껍데기가 여기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 이 산양이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서 여기 있었나 봐요. 아마 산양에. 그러니까 저 위에서 떼내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잡혀서 이거 껍질도 벗기고 그리고 이 밑에 이건 여기도 있고 이 밑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여기 보세요. 여기요. 이 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눈에 지금 어딘지 지금 피도 보이죠? 피도 보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 속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잡아먹은 지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피가 이렇게 보이죠? 근데 이쪽으로 보면 이제 이 산양 이 털입니다. 아주 이 산양 잡아먹는 것을 본 데는 처음입니다. 저도. 이 산양을 잡아먹으려면 아주 상당히 예민하지 않으면 못 잡아먹습니다. 이거. 그래서 이곳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제가 그 호랑이 발자국
그거를 발견한 데인데, 거기서 한 400m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바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두 개가 껍질이 그러니까 여기 어디 이제 이 눈에 덮였을 겁니다. 아마 그 머리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여기 지금 이렇게 저막 이렇게 흔적이 있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막 자꾸 그래가지고 막 흔적이 있는데 이게 이 눈을 이제 다 쳐보면 이 머리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잡아먹고 이게 두 개의 그 털이 이렇게 있는 곳을 본 거는 참 저도 이곳에 그 산양을 그렇게 많이 제가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산양을 잡아먹는 거를 현장을 본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. 이렇게 많이 되뇨도 이렇게 잡아먹은 걸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이쪽 지역에 지금 포인트가 그래서 그 여기서 400마다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밤낮 무슨 그 산양만 보여주고 뭐 그러냐 하는데 산양 있는 곳에 어디서 잡히는지 그거를 제가 관찰하느라고 여기 왔는데 벌써 지금 오늘도 이곳에 한참 뒤지다 보니까 벌써 저기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저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이곳에 내려가려면 또한 2시간 내려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 현장을 이제 해고 이거 이제 이 털은 제가 이제 가져갈 겁니다. 가져가서 그 사무실에서 또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못 다한 얘기는 지금 오늘 시간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 좀 양해해 주시고 이 모든 거를 수거해서 사무실 가서 이털 이런 거를 다시 또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먼 곳에 이렇게 이 산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해가 넘어가요.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현장감 있는 막눈 위로 걷고 이런 걸 찍을 새가 없어요. 그래서 참 미안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 바위 위에서 뛰 내려온 겁니다. 뛰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제 이렇게 재다 이런 현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. 이런 산양 잡으면 털을 못 봤는데 이제 내가 어디서 잡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. 여러분 또 조금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저 응원의 글을 좀 올리든지 그래 이제 무슨 호랑이가 있냐 이 산양을 잡아먹는 동물이 없습니다. 이 얘는 이 바위로만 아주 뛰다니기 때문에 얘만은 그 날렵한 뭐 표범 아니면 호랑이 아니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산양을.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이 현장 잡혀먹은 곳 이곳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수 있었다는 거는 큰 성과입니다. 이 바위 위에 있다가 이제 일로 지나가는 걸 이제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커다란 그 성과를 오늘 보게 돼서 기쁩니다. 여러분, 하여튼 해는 넘어갑니다. 제가 그래서 내려가서 또 다시 자세한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예, 고맙습니다. 저도 이 산양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. 몇 년째. 근데 꼭 1년에 4마리가 없어집니다. 그것을 어디서 이게 없어지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그런데 이곳을 가다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쪽으로 또 눈이 안 왔으면 글로 안 가게 됐을 텐데 그곳으로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. 상당히 험한 길을 헤치고 나가는데 그 산양을 잡아먹은 그런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산양 껍질을 털을 뜯고
산양 껍질을 이렇게 이불에서 이 송곳니 해서 뜯어 제껴서 찍찍 이렇게 벗겨진 그 가죽을 여러 군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. 그리고 이 산양을 표범 호랑이 아니면 못 잡습니다. 근데 표범 호랑이 잡는데 이곳 근처에서 호랑이 9.5cm 되는 파워패드를 가진 호랑이 발자국이 나온 데가 그 근처 한 400m 떨어진 곳입니다. 그래서 어째서 이 호랑이가 잡아먹는 걸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갈 겁니다. 근데 저는 그 일주일 전에 그 껍질을 벗기고 그런 곳을 봤을 때 표범이 잡으면은 그거를 등뼈 이런 이 대퇴골뼈 이런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그걸 다 씹어 먹질 못해요, 표범은. 그런데 이 호랑이는 30kg를 먹기 때문에 그 산양의 내장서부터 그 온 몸뚱을 다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 30kg 이상을 못 먹고 표범은. 근데 이 호랑이로 결론을 지은 게 예, 모든 그 등뼈가 뭐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늘 내가 호랑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, 그래서 아주 중요한,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기서 잡아먹고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호랑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을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노력하면은 호랑이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,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 호랑이에 대한 이 많은 것을 알려면 이렇게 한 10년, 한쪽 지역을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. 러시아 같은 데는 이제 눈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눈이 녹은 데 없이 그냥 그 지역을 조사하는 사람들, 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다 협조를 하지만은, 저는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예, 한 10년 동안 이 카메라가 없어서 그 흔적만 찾아서 다니는데도 그렇게 흔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제가 이 중계하면서 그쪽 지역에 오면은 모든 저 남을 뜯는 사람, 버섯 달러 오는 사람, 이런 사람들도 녹화해서 내 카메라를 만지려면 내가 녹화가 되고 저한테 신호가 와서 그 만지지 말라 그러면 아 잘 알겠다 그러고 이렇게 잘들 가십니다. 그래서 참 요즘 그 산에 와서 약초 캐시는 분들은 참 많은 그 야생동물 이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. 매우 감사드립니다. 약초 캐시는 분들이 이런 카메라를 안 건드리는 거는 상당히 예,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로 강원도를 제가 실시간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호랑이 그 흔적을 찾은 거는 이번이 아주 특이한 그 산양을 잡아먹은 그 흔적은 볼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게 되어서 기쁨 마음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되었습니다. 호랑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호랑이 내용도 모르고 한두 번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한 번 쫓아오고 두 번째는 힘이 들어서 이제 자꾸만 저의 그 전화를 안 받고, 또 그리고 그 한두 번 갔다 온 사람이 호랑이 본 아주 많이 아는 채우고 호랑이는 없다 어쨌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. 한심하죠. 이 10년을 되녀도 이 흔적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데 밤낮 이 저 컴퓨터로 또 여기서 물어보는 그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? 호랑이 없지 않냐, 몇 년째냐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. 호랑이 이 생체를 연구하려면, 호랑이 알려면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. 10년, 이제는 거의 20년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흔적이 거의 10년은 제가 호랑이 그
조사만 다녔지 이렇게 카메라를 실제로 이렇게 촬영하려고 노력한 게 없었습니다. 그 전에 그런 그런 장비가 없었고,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아주 그 표범을 잡아먹고 그거를 몸뚱아리째 다 먹을 수 있는 거, 그거는 호랑이뿐이 없고 표범은 등뼈가 이게 남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저 가죽을 벗겨서 아주 흔적조차 없이 이렇게 다 먹어 치운 것은 이곳에 근처에 호랑이 발자국이 나오니까 호랑이가 아직도 살아있다. 그 후손이 지금 살아있다. 매우 기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루빨리 또 이걸 촬영하려면 이 얼음이 녹아야 됩니다. 얼음이 녹고 그때 다시 움직여서 한 며칠 동안 또 거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작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면은 또 아주 그 이 호랑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주 좁혀져 있습니다. 그쪽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올 내년 이렇게 갈수록 점점 좁혀 들어갈 겁니다. 제가 카메라로. 그러면 이제 호랑이는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. 아주 요즘 뭐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건 또 이렇게 벗겨 있습니다. 여기 눈 속에. 이야. 피도 있고 여기 이렇게 다 이게 껍질은 벗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수거해서 가겠습니다. 여기도 있고.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바위 있는 데고 바위 있는데 여기도 껍질이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잡으면 아직 현장감이 있습니다. 이런 곳을 처음 보십니다. 저도 이 산양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.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얼마나 그 잡아서 흔들었는지 눈이 있는데 여기 다 파였습니다. 이 매늑 이렇게 나와가지고 털이 이게 무슨 털인지 이것도 그 가져와야겠습니다. 여기 털이 긴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털입니다. 와. 다시 이 털도 이 땅에 박혀 있는데 이 땅 털도 어떤 털인지 이것도 수거해서 가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가 그대로 있습니다. 이거 뭐 이불을 잡아뜯으니까 이렇게 찢겨졌는지. 한 열흘 전에 이렇게 잡혀먹은 거.